개인적으로 노팅힐 러브 액츄얼리 이런 로맨틱 코미디 재밌다 하고요. 그리고 이 작품에 출연하게 된 계기는 시나리오도 참 재밌었고 그리고 감독님하고 미팅했었는데 감독님 너무 재밌으신 거예요. 그래서 감독님 성격과 시나리오였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예. 그 사희 씨께 예,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. 그 제작 보고회 때 사실은 상당히 그 핫한 그래서 검색 순위 1위에도 오르시고 예,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으셨는데 당시 주변 반응이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. 그리고 또 영화에 보면은 또 저희 배우분들 이제 네 분이서 또 직접 그 영화 주제가도 부르고 하셨는데 그 노래솜 씨가 상당히 남다르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노래방 18번 애창곡은 뭔지 한번 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네, 그날 제작 발표회 때 검색어 순위 1위 했을 땐요, 주위에서 다들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랬대요.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찾아보고선, 네, 제작 발표회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하고선, 알고선, 이렇게 막 캡처해서 보내주시더라고요. 너무 좋아하시면서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. 그리고 저희 영화 OST 부를 때는요, 되게 재밌었어요. 즐겁게 작업을 했고요. 그리고 노래를 그렇게 잘하진 않는데 그냥 그날 뭐 되게 즐겁게 잘했고 그리고 노래방 애청곡은 저는 사실 이렇게 좀 슬픈 발라드 음악을 되게 좋아해요. 근데 요즘엔 김광석의 너무 슬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자주 부르고 있습니다. 네, 말씀 감사합니다. 김진우 씨한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. 그 네.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발레를 가르치는 이제 강사로 나오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또 발레 교습을 한 두 달 정도 배웠다고 얘기 드셨는데 실제 또 촬영할 때도 또 NG 장면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았어요. 그래서 그 실제로 또 배웠을 때하고 또 현장에서 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그런 또 에피소드는 없었는지 말씀해 주세요. 한 달 좀 안 되게 이렇게 좀 제가 다니면서 배웠는데 캐치에서 제가 직접 배우면서 조금씩 했던 부분들하고는 지도를 하려고 하면 용어나 이런 부분들을 실제 하듯이 표현해야 되잖아요.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. 하면서 되게 느끼하더라고요. 이게 용어들을 쓰면서 발 올리고 허벅지 근육 안쪽 사용하고 이런 용어들이 조금 느끼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절제하려고 맞는 애를 썼으나 예, 어떻게 보셨는지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. 예, 김종석 씨, 예. 그, 캐릭터가, 예, 상당히 예. 좀, 예, 변태 사업가로 이렇게 나오시는데, 네. 어떻게 본인 역할을 좀 잘 충실히 하셨는지. 처음에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. 장가간 지 한 10년 되고, 애가 한글을 읽다 보니까, 이걸 해야 되나? 중요한 건 배드실이 좀 걸려가지고, 감독님과 상의를 많이 하긴 했었는데, 아무튼, 그냥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감독님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, 원활하게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예, 예 맞습니다. 감독님께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. 예, 오늘 사실은 감독님도 상당히 3D로 좀 이렇게 상영하고 싶었었는데 예, 여건이 좀, 예, 좀 미흡해서 어쨌든 좀 못했는데 그 좀 3D로 촬영한 어떤 특히 로맨틱 코미디에서 사실 이런 장르에서는 거의 3D로 촬영을 안 하는데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서 또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.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 3D로 좀 상영을 좀 되게 좀 하고 싶었는데요.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앞에서도 이제 3D 영화가 요즘 약간 좀 주춤하잖아요. 그래서 좀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 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들 알다시피 3D 영화 그러면 뭐 액션 영화다, 공포 영화다 이런 걸 먼저 딱 떠올리게 되잖아요. 근데 그거 말고도 여러 장르가 다 3D 영화로서 만들어지면 재밌게 볼 수 있다. 이걸 일단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. 그래서 이제 로맨틱 코미디 장르를 택했고요. 또 하나는 일단 또 저희가 예산 문제를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단 또 로맨틱 코미디가 또 제격이 아닐까. 그리고 3D 영화가 또 여러 장르가 또 많이 나와야 또 3D 영화가 또 발전이 있지 않나. 그래서 좀 오늘 개봉원부터더라도 좀 언론 기자 시사회나 여러 시사회들을 좀 3D로 좀 상영을 했으면 했는데 요즘 막 다들 알다시피 3D 영화가 그렇게 좀 뭐랄까 좀
저조하다랄까요? 이렇게 좀 인기가 없어서 그런지 저도 약간 좀 외면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좀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.